박지원입니다. 오늘 법무 차관 혼나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장관이 아주 적기에 해외 출장하셨습니다. 이것도 팔자예요. 검찰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국정원 심리 전단에 나갑니다. 거기에 있는 검사가 심리전단 사무실로 안내하지 않고 엉뚱한 사무실로 안내해서 엉터리로 컴퓨터도 바뀌어놓고 차관이 쓰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런 건 실무자가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기록 뭐 하나 가세요. 컴퓨터도 바꾸고 그 국정원 직원들에게 검사가 이렇게 위증하라 시나리오 써주고 이게 검사의 양식이에요? 검사가 할 일이에요? 검사가 양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수사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네.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국민도 검사도 수사하면서 꼭 죽게 만들어요. 모욕을 주고 이게 적폐니까 이걸 청산하면 되는 거지 적폐가 나왔는데 덮어버리는 것도 검사가 동기생이니까 덮는 것은 더 큰 적폐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적을 필요 없다니까요. 네,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항상 옳은 말만 해요. 말이 안 돼요. 자,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쁜 짓 다 한 이런 검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덮어야 돼요? 덮어야 되냐고요. 어?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청산해 주는 것이 정치고 옳은 일이에요. 교정본부장 나오셨어요? 자.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진짜 TV 신문 안 봐요? 알아요? 그 안 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도 다 봐요. 그리고 다 알아요.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것이 검사지 국정원에 압수수색 나오니까 사법부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하는 검사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도 사람 죽게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꼭 창피주고 망신주고 비의사실 공표하고 검찰청 앞에 불러다가 사진 찍고 그 기념사진 찍어보세요. 죽고 싶지. 국정을 크게 보세요. 대한민국 검찰이 법무부가 크게 봐야 돼. 김영삼 대통령도 소위 요즘 유행하는 적폐청산 잘 해가지고요. 94% 지지받고 1년간 잘 됐어요. 제가 종합감사 때도 지적하지만은 국민은요. 적폐청산 피로증이 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안 걸릴 공직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양념으로 e스포츠 정무수석 탁현민 행정관 하는 척 하지 마세요. 하려면 똑똑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적폐청산은 정치보복과 구분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은 속전속결해야 성공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